한성교 자유한국당 사무총장이 욕설 파문에 휩싸였습니다. 네. 한 사무총장이 어제 오전에 있었던 자유한국당 당무 현안 보고 회의에서 당 사무처 당직자에게 욕설과 폭언을 한 걸로 알려졌는데요. 이 욕설을 들은 해당 당직자는 사의를 밝히고 현재 연락 두절 상태라고 합니다. 아, 연락 두절 상태군요. 네, 외부와 연락을 끊는 상태라고 합니다. 도대체 뭐라고 한 건가요? 네, 이게 공영방송 KBS에서 제가 뭐 직접 그 욕설을 하는 게 가능할까요? 지금 또 입모양이라도 그 부분은 그 다 유출을 하시겠군요. 그러면 텍스트 기사로 보면은 어느 정도 유추할 수 있는 그런 보도들도 있기는 했어요. 그런데 이게 뭐 욕설 자체도 문제지만 의원이 사무처 당직자에게 이렇게 충격이 될 수 있는 폭언과 욕설을 했다. 이 점에서 상당히 좀 무게감이 있는 게 아니냐는 지적도 나오고 있는 일이거든요. 또 아나운서 출신이라서 좀 바른 한국말을 구사해야 하는 직업을 가졌던 분이 또 이런 욕설 파문에 휩싸였다. 이 점에서 좀 더 충격적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도 있고 그렇습니다. 문제가 되는 게 처음이 아니라서 사실 문제가 되는 거잖아요. 계속해서. 네, 그렇죠. 또 게다가 뭐 사적인 자리에서의 욕설 수준이 아니라 공적인 자리에서 회의 자리였다고 했었죠. 네, 그리고 또 아무래도 당직자를 대상으로 욕설을 한 논란에 이어서 과거에 있었던 그런 언행들도 다시 재조명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. 그 과거 논란과 관련된 내용들은 영상으로 한번 확인해 보시죠. 네. 그런 옳지 못한 저의 행동에 대해서 깊이 반성하고 고개 숙여 사과드립니다. 왜 웃어요? 내가 그렇게 좋아? 선배로서 좋아하느냐는 얘기를 물어본 거예요. 자, 위원님들. 자, 위원님들 이렇게 거듭 말씀을 드리는데 유 의원님한테 제 그 말은 그런 쪽은 아니었고 유 의원께서 받아들이시기에 지금도 불쾌하시다면은 정중히 사과하겠습니다. 그래도 논란이 발생할 때마다 사과는 잘 했네요. 이번 일에 대해서도 사과를 했습니까? 우선 어제 한 의원 측에서 오후에 부적절한 언행이었음을 인정한다 이런 내용이 담긴 보도자료를 배포를 했는데요. 예. 자세한 내용은 제작진이 한성규 의원실에 직접 문의를 했습니다. 한번 들어보시죠. 뭐 일단 저희가 알고 있기로는 사과를 하신 걸로 저는 알고 있는데 자세한 거는 총장실에다가만 물어보셔야 될 것 같은데 그게 이제 당 관련된 일이라 저희 의원실에서는 자세한 내용은 모르고요. 한성규 사무총장님이 해당 당직자한테 사과를 하셨다고 말씀을 하신 것 같아요. 잘 모르겠는데요. 확인 가능한 분들이 안 계셔가지고 확인은 불가능합니다. 여지껏 그 사과를 했던 걸 보니까 보도자료를 통한 사과가 거의 대부분이네요. 예. 네. 그러니까 카메라 앞에서 하는. 근데 사실은 피해 당사자들이 사과를 진정성 있게 받았는지는 잘 모르겠고 지금 그거는 확인이 안 된 거잖아요. 네, 그렇죠. 이게 또 사과를 단순히 일방으로 나는 사과했다 이렇게 밝힌다고 해서 받아들여질 수 있는 문제랑은 또 다른 측면이 있고 또 그렇죠. 의원들 같은 경우에 사실 뭐 폭언, 욕설 논란이 있었던 분들이 뭐 한두 분이 아니지 않습니까? 게다가 이게 그 사무처 직원들을 대상으로 했다는 점에서는 충분히 비판을 받아야 될 지점이라서 이게 뭐 가십성이나 해프닝성으로 지나갈 문제는 아닌 것 같은데 이게 의원들 사이에서는 욕먹는 보도가 안 나오는 것보다 낫다 뭐 이런 식의 표현을 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이번 건 같은 경우는 그런 관점에서 좀 지나가면 안 될 것 같은 그렇죠. 얘기도 있습니다. 완전히 결이 다른 문제인 것 같아요.